왕의 입맛을 살린 한상 차림? 너는 다음에 먹어보도록 하겠다. 주차는 무료래요. 저는 519호를 배정받았는데요. 6층까지 객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상위권을 받았습니다.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옷을 진짜 패션쇼를 해도 다 들어가겠어. 하이. 여기 샴푸랑 린스랑 바디워시 어메니티는 이렇고요. 유리문을 기준으로 옆에 샤워실하고 변기가 다 보이네. 그리고 인덕션하고 세탁기랑 전자레인지가 다 있는 미니 주방. 냉장고가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이거 이용은 다 가능한데 인덕션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사용은. 오. 그리고 드디어 메인인 거실이에요. 좋다. 식탁도 따로 있고 침대 그리고 뷰가 상당히 좋네요. 이 올림픽 CC가 다 보여요. 이 시설은 이렇습니다. 디럭스 프리미어. 스위트룸 크네. 스위트룸보다 더 큰 펜트하우스. 우와, 대가족이어도 되겠다. 몸이 돈다고 해서 팔이 가지 않아요. 네. 내가 팔이 글로 가려고 해야 몸의 조직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다 엉켜져요. 그러니까 팔이 가면서 자, 팔만 가고 몸이 버티면 버텨는 저요. 그죠? 근데 어때요? 편하게 돌죠. 근데 보시면 갈 때는 이렇고 올 때는 또 이렇게 가요. 팔은 여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루 끝은 무겁잖아요. 그냥 얘가 안 맞아. 한 바퀴 돌려서 제가 증기병기처럼 보여줬죠? 근데 공소리가 다인데 이렇게 돌려야 돼? 어때요? 안 맞죠? 뭘 했을까요 제가?
제가 이걸 손목으로 확 꺾었어요. 이렇게 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는요, 제가 돌리면서 딱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뭐냐면 임팩을 할 때 내가 손목이 바쁘면 얘는 되게 무거워서 내가 뭔가 힘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때리는 순간에는 이렇게 딱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바쁘다고요. 이렇게 딱 때려야 돼요. 일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때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손목으로 가요. 여기가 어쩐지 너무 막 아프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운스윙 들으면서 더 붙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 몸이 힘들어가지죠? 네. 이게 근육이에요. 아, 도는. 그렇죠.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돌아서 힘을 못 쓰는 거지. 양세찬이랑 이동욱이랑 장동민 씨 사인인은 맛집입니다. 저희는 포장할 거예요. 저희가 무려 골프만 2시간을 치고 근처 해운역 장작구이 집에서 이 골뱅이 무침 거야. 맛있겠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메뉴 누룽지 장작구이 치킨을 포장해서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다 조사버렸어요. 이 안에 누룽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 보세요. 와. 나오네요. 갑자기 없던 피자가 생기고 샐러드랑 빵도 구워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봐요. 되게 조그맣고 수심도 낮은데 이런 튜브도 구비되어 있네요. 물은 따뜻해요. 겨울이라 그런가 따뜻하게 미온수네요. 아침이라 그런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아예 없어요 지금. 근데 아까 저희끼리 전세를 내고 오늘 마치 옆에 통으로 재벌이 부분에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더 따뜻해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따뜻한데? 이렇게 하면 더 따뜻해진대요. 제가 수영하다 렌즈가 빠져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 이거 수영복을 한번 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드레서에 이렇게 넣고 자, 일단은 섬세 건조를 누르고 이렇게 건조할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영복을 하고 이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에어드라이 시작! 골프장은 내 집 앞마당처럼 골프를 마음껏 칠 수 있는 곳 커뮤니티 A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안녕.